오늘 부활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어 말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아예 안 믿는 사람에게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부활이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동정녀 탄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다시 사흘 만에 부활시키신 일이 무엇이 믿을 수가 없다는 일입니까? 부활절의 진짜 문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냐 안 하셨냐가 아닙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부활절의 진짜 중요한 문제는 정말 부활하셨다면 그러면 내게도 살아계신 주님으로 만나 주시느냐? 그게 문제인 거죠.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신 게 사실이라면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나요? 성령님으로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오셔서 부활의 능력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건데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내게도 부활하신 주님으로 내게 살아계신 주님으로 내 삶에 만나지느냐? 그게 문제인 것이지 예수님이 부활했느냐 안 했느냐는 문제의 논의거리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정말 살아계신 주님으로 역사하고 계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지만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으로 역사하는 것은 모르고 있으세요. 오늘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만나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나고 하루 종일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런데도 그분이 예수님인 줄, 부활하신 주님인 줄 전혀 몰랐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인 줄은 몰랐어요. 이제 저녁때가 되어서 이 두 제자가 여관에 들어서 하루를 묵어 가고 싶은데 예수님은 더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아, 이렇게 가시면 안 되지. 조금 더 우리와 이야기 나누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데 떡을 들어 축사하시는데 성찬식이죠. 그때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보았다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또 그 예수님을 사모합니다. 말씀도 사모합니다. 예배 드릴 때 은혜 받고, 큐티할 때 은혜 받고, 집회할 때 은혜 받고, 기도할 때 은혜 받고, 이게 전부 예수님이 하시는 역사인데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못 만났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지도 잘 모른다. 이런 기가 막힌 형편에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도 어떻게 못 만났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형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믿으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예수님을 만나고도 실제로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리지 않았을까? 거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마음에 더디 믿는 불신앙이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전해요. 자기들이 믿지도 않으면서도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봅시다.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미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뿐만 아니고 실제로 무덤에 가서
빈 무덤을 보고 온 증인들의 소식도 들었어요. 예수님이 그 두 제자를 책망하시고 말씀하시기를 25절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의 은혜의 역사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예수를 믿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신 이유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끄셨기 때문인데도 나는 예수님은 모르겠다, 예수님을 못 만났다, 2000년 전에 부활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내 마음에는 안 계신다, 왜 이렇게 믿고 있나요? 여러분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니까 주님이 역사를 못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것을 여러분이 체험으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친밀하게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도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러면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신 체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아침에 밥을 하려고 쌀을 밥솥에다가 넣고 물을 넣고 그리고 전기 코드를 소켓에다가 이렇게 꽂았는데 밥솥에 불이 안 들어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오늘은 불이 안 들어오는구나, 이 밥솥은 불이 안 들어오는구나, 그리고 쌀을 가지고 냄비에다가 해서 이렇게 밥을 지으는 분이 계시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뭐 여러 번 소켓을 뺐다가 꽂았다가 플러그를 당겼다가 접었다가 밥솥을 때렸다가 난리도 아닐 거예요. 왜 그렇게 행동하지요? 정상적으로는 불이 들어오게 돼 있다고 믿으니까 그런 거죠. 어제도 불이 들어왔고 그제도 불이 들어왔는데 왜 오늘따라 불이 안 들어오냐 말이야. 오늘이 부활절인데 왜 이러냐 말이야. 막 속이 터지겠죠.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되어질 거라고 분명히 믿으면,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건 너무너무 이상한 거죠. 잠자는 남편도 깨우고 아들도 깨워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봐달라고 그러고 AS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루 종일 지나도 주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만약에 오늘 제가 하는 말이 귀에 안 들어오면 지금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 귀에 들리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이 병원이 쉬는 날이라도 응급실로라도 달려가서 지금 내가 아무 소리도 안 들립니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왜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는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맙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믿지 않기 때문이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나는 말씀은 들어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전화기를 들었는데 신호도 안 가고 신호는 가고 떨어졌는데 상대방 소리가 안 들리면 그 전화 그냥 남아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고 응답이 안 오면 왜 그냥 기도한다고 다 응답받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나요? 안 믿으니까 그런 거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을 진짜 믿는다면 무엇이 문제일까? 왜 안 될까? 나는 무엇이 안 돼서 이렇게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걸까 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전혀 믿음으로 반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해주셨지만 우리에게 실제적인 체험을 주시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그리스도인에게 미련하고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믿음이 있는 분들도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는 분들은 은혜를 받지요. 그러나 은혜 받는 데서 만족해 버리니까 주님을 만나는 자리까지 나가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답답하셔서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한 모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다 풀어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때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마음이 시원해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기쁨이 넘치고 그들이 표현하기를 뜨거워졌다고 그랬어요. 32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런 은혜를 받고 예수님 만약에 거기서 그냥 그걸로 끝났다면 그들은 아마 제자들을 만났을 때 내가 오늘 길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아,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말씀이 얼마나 성경을 풀어서 명확하게 해석해 주는지 큰 은혜를 받았어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했어요. 이렇게 끝났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그분을 만났어요. 이런 간증은 못했을 거예요. 왜? 은혜 받는 것으로 만족해버렸기 때문에, 가슴이 뜨거운 것으로 그냥 멈춰버렸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고들 말합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말씀에 은혜 받았고, 기도회에서 은혜 받았고, 집회 때 은혜 받았고, 내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내 가슴이 뜨거워졌고, 요즘에 왜 내 기도가 이런지 모르겠어요. 기도만 하면 눈물만 나요. 다 주님이 하신 일이고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아직까지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요즘에 은혜 받으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이상하게 그렇게 되어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 일인데 문제는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으로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모든 것을 다 계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하나 더 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분명히 열려서 예수님이 진짜 내 안에 계시다, 정말 나와 같이 계시다, 항상 나와 같이 계시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기까지는 아직도 하나님의 계획은 끝나지 않았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날이 저물어서 예수님은 더 가시려고 할 때 그때 그들이 저희와 더 같이 계십시다, 우리에게 하시던 말씀 더 은혜롭게 들려주세요, 저희들이 아직까지 부족합니다, 여기서 끝날 수는 없습니다, 붙들었어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내게 왔다고 느낄 때, 무언가 내 마음에 감동이 오고 무언가 내게 정말 이상한 역사가 일어난다고 싶을 때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진짜 중요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려고 여러분의 마음을 여신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고 그날 저녁에 식탁에 앉았을 때 예수님이 떡을 들어 떼어 축사하는 순간에 눈이 열려서 이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게 된 거죠.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그 은혜를 주님은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정말 바라보는 눈이 열리기 전에는 성경을 읽고 은혜 받을 수도 있고, 찬송 부르며 은혜 받을 수도 있고, 집회 때 은혜 받을 수도 있고, 기도하다 은혜 받을 수도 있고, 교회 일을 봉사하다가 은혜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은혜는 한순간에 내 마음에 뜨거워졌다가 금방 식어져 버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침에 은혜를 받았는데 저녁에 가서는 마음이 강팍해지는 일이 있고, 주일 예배드리다가 은혜 받았는데 주차장 가가지고 깨버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밥 먹다가 3층 식당에서 엘리베이터 타다가 또 시험 들어서 그냥 다 깨버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말씀 듣고 은혜 받을 수 있고, 어떤 목사님 통해 은혜 받을 수 있고, 기도 받다가 은혜 받을 수도 있고, 봉사하다가 은혜 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주시는 바로 그분, 예수님 그분을 만나는 눈을 뜨기 전까지는 은혜는 아침 저녁으로 뒤바뀌는 은혜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는 눈을 뜨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나면 그러면 저녁에 받았던 은혜가 아침이라고 달라질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그분은 항상 같이 계시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은혜이니까 예수님은 나를 떠나시지 않으니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면서 우리는 계속 은혜의 역사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이 얍복나루터에서 천사들과 함께 씨름하다가 그가 그렇게 구했어요. 창세기 32장 26절에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마음이었어요.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로 주님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들은 그때 그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뭔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느꼈어요. 은혜는 받았어요. 가슴은 이미 뜨거워졌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많이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은혜 중에 있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주님을 진짜 만나는 겁니다. 눈이 열려서 주님을 정말 바라보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부활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축복의 계획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비로소 우리 인생은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인생이 됩니다. 저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뿐만 아니고 우리 교우들 중에도 이와 같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실제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사는 많은 성도들을 압니다. 오늘 김대웅 집사님은 어떻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게 되었는지를 이 시간에 그 영상 간증을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다. 분주한 아침, 세수도 하고 양말도 찾는 똑같은 일이지만 매번 이렇게 긴장된다. 입원 치료를 위해 준비하는 아내의 손길도 바쁘고 이것도 넣어야 한다며 물건을 챙겨주는 딸도 문을 나서는 것이 많이 익숙하다. 집사님 어디 가세요? 네, 항암 치료받으러 병원에 갑니다. 많이 힘드시죠? 쉽지 않죠. 힘들고 구토증도 나고 또 밥을 먹지 못해서 그게 많이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병원이 성교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예비된 영혼들을 갖다 붙여주시고요. 또 제 암을 통해서 정말 그 암병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병원에 지금 가시는 길인데 마음이 어떠세요? 남편이 병원에서 힘들 거 생각하니까 저도 마음이 많이 아파요. 대장암 말기. 김대영 집사는 대장암 말기라는 또 다른 삶의 여정을 걷고 있다. 치료를 받는 동안 그의 아내는 늘 그렇듯이 기도할 뿐이다. 자신의 병 때문에 어린 딸에게 사랑을 많이 주지 못해 늘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렇게 죄 가운데 있다 보니까 술 먹고 방탕하고 그리고 또 폭력도 일삼고 42살까지죠. 그때까지 계속해서 방황을 했어요. 어린 시절의 대영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부모님으로 알고 자랐다. 어머니가 자신을 버리고 갔다는 충격은
어머니에 대한 복수심으로 쌓이고 쌓였다. 그리고 그의 삶은 술과 여자로 완전히 무너졌다. 저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지금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때 아내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던 성도였습니다. 아내가 교회에 다니지 못하도록 심한 핍박을 하는 것은 그의 몫이었다. 예배 모임에 못 가도록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화를 내고 협박도 했었다. 그리고 가정이 있는 다른 여자를 만났다. 두 사람은 각자 자기 가정을 제쳐두고 몰래 함께 살았다. 그 자매가 헤어지자는 말을 하자 각자 가정으로 돌아가자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제 아내는 배신감을 느꼈죠. 한 장소에서 그것을 갖다 그냥 자폭하는 심정으로 그냥 폭로를 해버렸어요. 그러나 믿기지 않은 상황이 벌어졌다. 그 남편이 나에게 당신 가정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더 이상은 자기 아내에게 전화하지 말라 용서하겠다고 그리고 우리 아내는 그냥 용서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리고 그의 아내도 아무 말 없이 용서했다. 늘 배신감과 복수심에 자신을 몰아넣던 남자 김대영은 이 충격적인 상황에 교회에 나가기로 결정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남편을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실 거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일순간에 또 어느 날 갑자기 어떠한 일을 통해서 남편이 그렇게 갑자기 오게 될 줄은 저도 몰랐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된다. 삶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바뀐 것이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친구와 세상과 그 밖이 좋아서 그렇게 가정에 소홀히 하고 돌아다니더니 이제 예수 믿고 나서는 정말 예수에 미쳐서 오히려 더 교회와 또 믿지 않은 영혼들과 또 기도의 자리 그걸 놓치지 않고 계속 나갔었던 그런 시간들이 지금 생각이 나는데요. 그렇게 예수에 미쳐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변한 것은 자신만이 아니었다. 방탕한 아버지가 싫다고 나가 살던 아들도 마침내 예수를 믿고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아들과의 행복한 시간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얻은 가장 큰 선물이기도 하다. 역시 예수를 믿고 변화된 아들이 쓴 다음의 편지가 그것을 말해준다. 사랑하는 아빠,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아빠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빠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감사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즘 말씀으로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도 신기하고 감사합니다. 아빠 부탁이 한 가지 있습니다. 중국으로 선교사로 나가실 때 저도 데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보다 넓은 땅으로 나아가 나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향기를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질병은 김대영 집사의 발목을 붙잡았어도 그의 믿음을 상하게 하지는 못했다. 참 어렵게 먼 길을 돌아서 얻게 된 행복이 아닌가. 자신이 그렇게 아픈 가운데서도 꼭 하는 일이 있다. 오늘도 아내는 그가 전도할 수 있도록 전도지를 챙겨준다. 아픈 중에 전도하는 것은 지난 날을 속죄하려는 마음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죄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렸던 그를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값없이 주신 은혜로 그는 주저없이 온 힘을 다해 예수님만을 전할 뿐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신 것도 있지만은요,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생각할 때 견딜 수가 없어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고, 제가 이미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 증거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소망이 있으시다고요? 하나님께서 중국에 선교사로 부르셨고요, 거기에 나환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육신의 죽음까지도 넘어서는 그것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곳에 갈수 없기 때문에 그 이상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에게 저를 가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는 죽음이 두렵지도 않고 아쉽지도 않다.
이미 그의 모든 삶을 완전히 치료하신 주님이 그의 병도 치료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다. 십자가의 능력, 그 위대한 사랑과 영광, 그 비밀을 발견했기에 대장암 말기라 해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부활하신 주님만이 나의 삶의 전부라고. 시련 가운데 소망을 볼 수 있게 하신 주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지금도 나타나 손 내미시는 주님, 사랑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즐겁고 거세게 밀어닥친 큰 고통도 주님 사랑 안에 있을 때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눈길 떼지 않으니 시련이 소망으로 보였습니다. 남은 날이 얼마나 될는지 알 수 없지만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인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질문합니다. 예수 믿어도 왜 기쁨이 없나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고도 슬픔이 가득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지요. 예수님을 정말 바라보는 눈이 뜨이지 않으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슬픔이 가득한 겁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도 낙심이 되고 두렵고 그리고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많고 주님을 만나는 눈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분명히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오늘 놀라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제 마음 안에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는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온전히 믿지도 못했고 완전히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그냥 듣고만 지나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체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습니다. 저는 주님을 더 이상 지나가게 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저는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 제게 역사하시는 그 계획대로 하시옵소서. 제게 그저 은혜를 주실 정도뿐만 아니고 눈을 열어주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뜨게 하여 주소서. 이것을 행하시는 이가 주님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